아니면 이 자동 소총들 앞에서 굳이 대가리를 설 놈이 어디 있겠냐고요. 태자회가 얘기하는데 너희들한테 볼 일이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류샤오예다. 저 제일 꼭대기 층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 이 감히 함께 따라 올라갈 담당들 되니?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자동 소총을 든 놈들을 따라서 제일 꼭대기 층으로 올라간다고? 그 올라갔다가 이 제 발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미치지 않은 이상 올라갈 수가 있겠냐고요. 하여 그 찔리는 이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. 자 저기요, 우리 원래 1억 위엔이 현금을 준비해서 이 다 가져왔었거든요. 근데 금방 오는 도중에 어떤 놈이 바꿔치기를 해서 지금. 네, 진리는 지금 먼저 시간을 좀 벌고 다시 1억 위엔을 만들어서 우시옹을 구해내려고 했었다고 하는데, 그렇게 진리가 이 구구절절 변명지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 제일 앞에 서있던 놈이 팔을 척 들어올려서 막아대는데, 네 그건 바로 쪼에난이었었는데 그 진리 보고 굳이굳이하게 하지 말고 아가리를 닫으라는 건데. 그 우리 아 그 우시옹이 저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? 그러자 그렇긴 한데 이 태자회가 얼떨결에 대답을 하는데 아마 가마마마마마마 이 웬 거무 틱틱하고 무섭게 생긴 웬 눈가리가 아마마마 거리면서 이 어깨 동무를 척 하는데, 그 뜻은 이제 잡소리 걷어치우고 이 함께 올라가자 라는 건데. 그러다 회장님 여러분, 이 태자회도 이 웬만한 놈이 아닌데 혹시 이 배우 본 적 있으시나요? 네, 조윤바 형님이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 이놈은 실제로 홍콩 흑사회에서 엄청난 놈인데, 그 유명한 삼합회의 고층간부였었고 홍콩의 신이안이라는 흑사회 조직을 만든 놈이라고 합니다. 하여 그 홍콩에서는 흑사회 대부라고 불리웠었고 그 당시 중국 대륙에서도 이름은 엄청 날린 놈이라고 하는데, 그러한 샹화창의 아들인 샹요라는 놈이 뚱관의 이 태자 호텔에 들게 되었었는데 또 한번 대난리를 쳤었다고 합니다. 네, 베이징의 놈들이 동북 사람들을 얕잡아 보잖아요. 그 홍콩 놈들은 전체 대륙이 사람들을 쓰게 안 봤었고 아예 그냥 지랄을 떨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그러한 샹요라는 놈은 태자회는 가만 놔두지 않았었고 이 가둬두고 냅다 깨부쉈다고 합니다. 하여 샹화창이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이 수많은 건달도 찾고 이 정계 쪽에도 찾았지만 다들 태자회라고 하자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는데, 그만큼 이 태자회라는 놈은 정계와 깡패 바닥에서 둘 다 난 놈이었다고 하는데, 결국 이 홍콩 흑사회 대부인 샹화창이 제대로 사과하고 엄청난 보상금을 물어주고 나서야 이 겨우 아들을 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바로 그러한 태자회를 야바라는 놈이 지금 어깨동무를 하고 아바아바 해대고 있는 건데, 그러자 부하 놈들이 달려들려 하는데 물러서라! 이 태자회가 손을 훌훌 젓는 거였다는데, 네 어차피 이것들이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. 그렇게 쪼에난 야바 진리 따라회 이렇게 네 명만 태자 호텔이 제일 꼭대기에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었다고 합니다. 어차피 싸워도 상대가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 이 진리 부하 20명을 그냥 밑에다 남겨두고요.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태자회가 류창과는 또 무슨 관계냐고요? 이 태자회의 엄청난 상업 제국은 그 혼자만이 것이 아닌데 함께 큰 그룹으로 이루어졌었고 여러 큰 손들이 주주로서 이 함께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큰 사업을 하는 놈들 다 그렇잖아요. 그 중에서도 이 류창은 한게 중요한 주주였었고 하여 태자회가 멘즈를 엄청 많이 준 놈이라고 합니다. 이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 동안 올라가서 이 띵 하고 도착을 하자 네. 그 싸늘하게 웃음을 짓고 있는 류창이 반기는데 반갑소 야! 자네가 바로 광저우시 하이주 구역의 강바즈 진리인가? 나는 류창이에요. 그 류창은 항상 그래왔듯이 이 젠틀하고 매너 있게 악수를 척척하는 거였다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네 아셨죠? 이 류창은 당연하게 이놈들 중에서 대가리로 들어오는 게 진리인 줄 알고 악수를 청했는데 쪼에난이었다고 하는데, 가 악수는 됐고 내 진리 아이다. 야가 진리다. 뭐라고? 그러자 이것들을 데리고 올라왔던 태자회도 휘두그레해지는데 아니 너가 진리도 아니었으면서 왜 이제껏 이렇게 나댔냐고요. 이어 태자회가 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얼떨결에 곁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야바를 보는데 이것들을 대체 뭐하는 것들이? 이 안에 있던 놈들이 다들 휘두그레해지는데 웬난이 척 나섰는데 니네 내 뉘긴지 아니 내 그 하얼빈의 강바즈 쪼에난이다 이것들아. 그 들어는 봤니? 자
아, 진리 아우, 지금 어디 있니? 더 빨리 내놔봐라. 우리 빨리 병원으로 보내주고 그 뚱관의 아가씨들도 또 철수 줘야 되지 않겠니? 그러자 뭐요? 철수? 아니 이 AK-47 자동소총들 앞에서 지금 철수이고 싶다고? 이것도 이거 정신병원에서 뛰쳐나온 것들 아니야 이거? 하지만 그래도 류창 이놈 또 환하게 웃어대는데 너희들이 참으로 재밌는 놈들이다. 그 하얼빈의 것들은 원래 다 이렇게 웃기는 놈들이야. 그래. 그 준비한 현금은? 그러자 저기 이 진리가 곁에서 입을 열자 하는데 없다. 그 왜 난이 앞장서서 없다를 외치는데? 글쎄도 내 얘기를 다 들었다. 우리 쪽에 우숑이 비록 타짜를 써서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손가락 다섯 개는 너무했지. 원래 내 하얼빈이 스타일대로라면 니놈이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까지 싹 다 잘라버려야 되겠는데 말이다. 근데 어쩌겠니 여기 광둥성인걸. 그래서 말인데 이 손가락 다섯 개와 1억 위에는 퉁친 걸로 하고 애를 빨리 꺼내오라. 뭐시라고? 여러분 이제 그 3회 정도를 류창이 나왔었는데 어떠했었죠? 그 항상 차분하고 냉정하게 웃기만 하던 류창이 글쎄 얼굴이 시뻘개서 빡쳐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거 대체 뭐야 이거? 어디 이딴 게 다 있다니? 니놈은 찔리도 아니라며? 응? 근데 왜 이러니? 그 진짜 찔리 어디 있니? 찔리라는 놈이 좀 나서 봐라! 류창은 쪼에나 이놈은 워낙에 말도 안 통하는 놈이니 됐고 이 찔리를 타는데 말이니? 그 왜 난이 갑자기 앞에서 이 죽은 명태 눈가리를 히득히득 거리는데? 어이 멘트 안 주게? 응? 너 지금 내 쪼에나니 멘트를 안 주겠다는 게? 그러자 뭐? 무엇이라고? 여러분 지금 대가리 수도 류창 쪽이 몇 배로 더 많고 AK-47 자동소총도 있는데 류창이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래 너 맨즈 없다 이놈아.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다니. 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고 싸늘하기만 했던 류창이 빡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아이고. 네, 그 미치광이 쪼에나니는요 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더니 류창이 면상 하나 딱 내리까고는 또한 대뜸 대가리에다 갖다 대는데 그러자 뭐야 이것들이 감히 그러자 이 주위에 AK-47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들 이 철컹철컹 자동소총을 왼안 쪽으로 조준하는데 아바바 아바바 네. 그 야바라는 놈이 글쎄 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던 타이즈호의 태양혈에다가 이 권총을 딱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이제 아셨죠? 네 야바가 뭐 타이즈호이가 이뻐서 이 문어구에서부터 어깨 동무를 했었겠습니까? 그 전에 야바가 분위기를 딱 보니 이 자동소총들이 주인은 이 금태 안경을 쓴 놈이고 그러자 혹시라도 모르니 이 보험을 드느라고 어깨 동무를 척 하면서 아바를 대다는데 그러자 잠깐만 이것들아 이 내 머리에 권총이 있는 게 알 보이니? 그 타이즈호이라는 놈은 살겠다고 그만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데 네 이 외눈깔이 야바라는 놈은 딱 봐도 오늘만 사는 망명자 같은데 이 무조건 총을 쏠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일단 이 다들 깜짝 놀라서 그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 아짜아짜한 순간에 미친 듯이 웃어대는 놈이 누구냐고요? 바로 그 변태 또라이 류창이었다고 하는데 야! 그 내가 어제 푹 고아둔 걸 갖고 와봐라! 류창 이놈은 또다시 냉정해졌었고 또 그만이 재미를 보려고 하는데 이 부하놈들이 뭘 들고 오는데 이 다들 그거 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그건 바로 우숑이 다섯 개 손가락이었으니 말입니다. 저번 회에서 그 다섯 개의 손가락을 한 투명한 유리 주전자에다 넣고 푹 고아서 이 새하얗게 살이 다 떨어져 나간 게 아니겠습니까? 자자! 이게 너의 그 우숑이 손가락이다. 이걸 다시 이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서 이어보지 그러냐. 뭐시라고? 그러자 찔리고 따로 헤고 이빨을 뿌드득 가는데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발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. 하지만 요번에 쪼에나니 권총이 밑으로 쓱 내려오더니 그 류창이 가슴에다가 딱 갖다 대는데 그러자 너 뭐야? 요 류창이란 놈이 올려다보면서 싸늘하게 우는데 너 이놈 아까부터 그 권총을 갖고 너덜거리고 있던데 왜? 쏴보려고? 그럼 합 쏴봐라 이놈아 이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? 딱딱딱 그러자 이 권총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
그, 네, 그 류창이라는 놈이 자신이 몸에 박힌 권총 자국들을 보더니 끼익 하고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쪼에나 이놈이 그 류창이 왼쪽 가슴과 배 그리고 다리에다 대고 세 방을 날려댔으니 말입니다. 왜 난 이 얘기하는데? 야, 애가 좀 모자라지? 에? 아니 저절로 총알을 쏴달라고 하는 모자리가 어디 있니? 그러다 얘기해? 다들 그냥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 거였다는데. 아니 그게 어디 진짜로 쏘라고 한 거냐고요? 그러면 여러분, 이 놈들 앞에서 당당하게 총질을 갈긴 쪼에나 일다 과연 살아서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.